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오늘 작업할 내용은 어저께 내린 잔디로를 1톤 화물차에 상차해 주는 거예요. 제가 상차해 주면 1톤 차는 운반해서 내려놓고 다시 또 빈 차로 오겠죠. 그냥 말 그대로 단순 작업의 반복입니다. 이렇게 하나씩 떠서 실어만 주면 끝이에요. 왜 이렇게 할까요? 뭐 원인은 지게차가 저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. 그래서 지게차는 여기서 실어만 주고 내리는 건 사람이 굴려서 내려요. 지게차가 들어갈 수 있다면요 뭐 이거 한 두세 번 떠갖고 가서 하나씩 내리면서 오면 되는데요. 못 들어가잖아요. 이 인조잔디가 나중에 규산하고 고무칩 뿌리고 나면은 이렇게 말아놓으면 엄청 무거워요. 저 혼자 실어주고 1톤차 두 대로 다 운반을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더 빠르겠죠. 저는 바로 요 제자리에서 떠서 제자리에 얹어만 주면 되니까요. 1톤차 3대가 붙으면 제가 잠시도 쉴 시간 없이 일했을 겁니다. 뭐 이렇게 쉬엄쉬엄 해도 뭐 이거 뭐 한 30분 정도도 안 걸리는 일이니까요. 떠서 후진해서 차가 오면 실어주고 또 떠서 또 뜨고 또 실어주고 이렇게 반복을 한 20번 이상 하지요. 엄청 쉬운 일이죠.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. 계속 같은 작업의 반복이네요. 오늘은 요거만 옮겨주면은 제 작업은 끝나는 거예요. 이제 이분들이 이 잔디를 갖다가 운동장에 쫙 깔고 나면은 저는 다음에 와갖고 규사를 하차하고 규사와 또 고무칩을 하차해서 그 잔디차 위에 실어주게 되겠죠. 그때가 지게차를 가장 많이 쓰는 하이라이트입니다. 아마도 내일 영상이 그 규사 하차하는 영상일 거예요. 오늘 일은 진짜 뭐 위험하지도 않고 바쁘지도 않고 널널하면서도 또 일은 일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. 지금 잠시 돌아보면은 이 진짜 지게차 일은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. 물론 뭐 물건을 들고 내리는 게 주 종목이긴 하지만 그 드러내리는 물건이 정말 가지가지죠. 뭐 대부분 다른 작업이라도 기본은 똑같습니다. 수평 유지하고 센터 잡고 뭐 이거는 뭐 다 똑같잖아요. 지금도 마찬가지죠. 이걸 센터를 잡아서 뜨지 않으면 한쪽으로 쏟아지겠죠. 물론 이런 짐의 경우 대충대충 센터 봐도 되죠. 지게발에 떨어진다고 상하는 물건도 아니고요. 이제 벌써 몇 개 안 남아가네요.
어쨌든 지게차 작업 중에서도 이런 작업은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할수 있는 작업이에요. 이게 탁 트이고 넓은 공간에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량의 그 방해를 받지 않고 일한다는 것만 해도 행복해요. 솔직히 진짜 행복합니다. 그러나 이것도 규사를 하찮은 날은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이어갖고 잠시 작업이 중단되곤 합니다.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시간은 또 이런 작업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 생각해서라도 아이들은 그 조심성이 없어요. 뭐 어른도 마찬가지지만. 예측 불가죠. 오른쪽으로 오는가 싶으면 어느새 왼쪽에 와 있고. 그래서 그 시간만 잠깐 피해서 작업을 중지하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원래 학교 작업은 방학이 시작됨과 동시에 학교의 공사가 많이 시작이 돼요. 왜냐면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위험해갖고 작업을 잘안 합니다. 아니면 자재 상하차 작업을 좀 일찍 해야 되겠죠. 아이들 통학 시간 전에요. 정말 학교 공사할 때는 그런 모든 걸 감안해갖고 그 스케줄을 잡아야 될것 같아요. 예전에 중학교에서 보도블록 같이 할때 보면은 한쪽 운동장에서 애들이 뛰어노는데 엄청 불안하더라고요. 어쨌든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이고요. 내일 이제 규사 하차 본격적인 지게차 작업이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